카카오와 카카오 브레인 초지능 연구센터가 2년 동안의 산학 협력 성과를 22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산학 협력으로 총 41건의 딥러닝 관련 연구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이 중 29건은 ICLR, 뉴럴 IPS, ICML, CVPR, ICASSP 등 글로벌 학회와 기술 저널에 등록했습니다. 기술 연구의 주요 주제는 음성인식 합성과 기계 독해, 음악 생성에 관한 연구,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데이터를 보고 문장을 생성하는 연구, 주어진 이미지에 대한 질문하면 답을 하는 VQA,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기초 이론 고안, 코드 생성, 리메이크 곡 식별, 음악 정보 검색, 음악 추천, 트랙 건너뛰기 예측 등에 관한 연구, 질환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각종 의료 영상 분할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연구, 딥러닝에 이용되는 최적화 기법에 대한 성능 분석 등입니다. 카카오와 카카오 브레인은 초지능 연구센터와 공동 연구, 공동 워크샵, 기술 지원,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협력해 왔습니다. 카카오는 초지능 연구센터 각 연구실의 연구에 필요한 재원 지원과 음악 서비스에 대한 딥러닝 접근 방식, 이미지, 자연어 처리 분야 등 다수의 AI 공동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 브레인은 자체 구축한 딥러닝 연구 클라우드 플랫폼인 브레인 클라우드를 각 연구실에 제공해 개발 환경 개선과 협업 속도를 높였습니다. 음성과 자연어 처리 영역에서도 공동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2017년 2월 설립된 카카오의 AI 연구 전문 자회사인 카카오 브레인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관, 학계, 커뮤니티와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